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 내용 공개. KF-21 중동시장 허브 사우디의 결정. 사우디의 등을 돌린 것은 최악의 실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10대 전투기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쟁쟁한 국가들의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타임 허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10대를 꼽으며 한국의 KF-21도 포함시켰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표방되지만 5세대와 호환 가능한 설계와 높은 잠재력이 최대 장점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능동 위상 배열 ASA 레이더와 무기창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기를 내부에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막을 찍는 듯한 소음과 함께 날아온 말레이시아 전투기가 지상 폭격을 하는 개막쇼와 함께 K-방산의 동남아 공략 거점이 될 LIMA 2023이 시작됐다. 23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막한 리마 2023은 높아진 K-방산의 위상을 실감할 기회였지만 동시에 튀르키예 방산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에선 한국항공우주산업 047810, HD 현대중공업 329180, LIG 넥스원 079550 등 3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할 FA-50M,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높은 KF-21, 수리운, LAH 등 주력 제품군 모형을 전시했다. 가장 정면에 전시된 경전투기 FA-50 모형 앞에선 인증샷을 찍기 위한 관람객들이 줄을 섰다. KAI 부스의 미팅룸 앞은 KAI 관계자들과 FA-50, 수리운 등 제품에 관한 상세 정보를 얻고 실무 논의를 하기 위한 해외군 관계자들로 북새통이었다. 처음 참가한 LIG 넥스원은 해군 대상으로 함정용 유도무기 체계인 130mm 유도로켓 비룡,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함정 방어를 위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군과 공군 대상으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 천공 II,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을 전시했다. 현장에서 만난 LIG 넥스원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무기체계를 프로모션할 때 상대방 국가에서 무기체계 관련 가격과 재원을 요구하는 빈도가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HD 현대중공업은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 모델인 HDC-000을 선보였다. HDC-000은 HD 현대중공업이 40여 년간 국내외 해군 및 해경함정 건조 경험과 최신 건조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한 모델이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 부스를 찾아온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HDC-000 등 전시 모델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한창이었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남아에서도 군비 확대 기조가 생기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며 특히 2000톤급 전투함에 관해 관심이 높다. 고 전했다. 튀르키예에선 아셀산, 로켓산 등 16개 업체가 참가했다. 국내 참가 업체 수의 5배가 넘는 숫자다. 튀르키예 업체들은 후발주자이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과 위치가 비슷하고 기술 수준 역시 유사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튀르키예 업체의 부스 위치나 규모 면에서도 적극성이 느껴졌다. 아셀산의 부스는 전시장 입구 정면에 있었고 규모도 국내 업체들의 2배가 넘었다. 로켓산 역시 600여 개 전체 참가 업체 중 가장 큰 축에 속했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한국도 그렇지만 튀르키예는 국가 차원의 수출 지원이 굉장히 공격적이라며 앞으로 많은 방산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튀르키예도 방산 선진국에 속한다며 이슬람 국가라는 점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나 중동 등 이슬람 국가의 장점으로 통할 수 있다
고 말했다. 2. 부품만 37만 개 누리호 성공. 대덕기업 함께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다. 누리호는 첫 손님 실용위성 8개를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목표 고도인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시작으로 20초 간격으로 위성 사출을 마쳤다. 대한민국은 우리 위성을 우리나라 발사체로 쏘아올려 진정한 우주 독립을 실현했다. 누리호 성공에는 국내 민간 기업의 참여가 있다. 설계 및 발사는 주로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지만 필요한 부품 개발은 민간 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300개 기업이 참여해 수수 개발한 부품만 37만 개다. 누리호 개발 주요 산업체 30여 개 중에는 대덕연구단지 기업들도 빼놓을 수 없다. 레이더 무선기기 전문업체인 유콘 시스템과 항공우주 전문기업 스페이스 솔루션, 위성항법 기술 전문기업 덕산 네코어스 등이 누리호 성공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유콘 시스템은 2001년 한국 최초 무인기 프로젝트 송골매의 핵심 멤버들이 창립한 회사다. 드론 핵심 기술인 비행 조종 장치와 탑재 시스템 통합 설계 제작 등 자체 기술을 보유한다. 유콘 시스템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누리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유콘 시스템이 맡은 분야는 지상 제어 시스템이다. 지상 제어 시스템은 우주 발사체가 발사 전 지상에 대기할 때 각종 기능을 제어하고 외부에서 기능을 확인하도록 돕는 장치다. 누리호 각단의 전자장비 상태와 연료 공급 시스템의 작동 여부, 가스 유출 상태 등을 알 수 있다. 유콘 시스템은 누리호가 발사대에 서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기능 시험이 가능한 시뮬레이터와 지상 제어 담당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콘솔 51대 장치, 제어에 사용되는 콘솔 화면 4872개를 개발했다. 덕산 네코어스는 방산 우주항공 전문업체로 누리호 위성항법 수신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누리호의 위치, 속도 등을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부품이다. 누리호는 발사 직후 시속 27,000km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낸다. 덕산 네코어스가 개발한 위성항법 수신기 시스템은 GPS로 대표되는 위성이 보낸 신호를 포착해 누리호의 위치와 속도를 알려준다. 이 장치가 고장나면 누리호는 우주의 미아가 됐을지도 모른다. 사업 초기부터 누리호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는 주정갑 선임연구원은 극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장비다 보니 이전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다음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늘 노심초사면서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드는 수년의 시간 대비 발사체 운용 자체는 20분 남짓으로 굉장히 짧다. 성공의 기쁨과 아쉬움도 느껴지는 일이지만 차기 발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기술 고도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페이스 솔루션은 2000년 창업해 우주용 추진 시스템, 특수 밸브류 등 유체 제어 관련 부품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등과 함께 누리호 추력 시스템을 개발했다. 영하 200도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프로펠런트, 추진체, 탱크 등을 제작했다. 로켓이 비행 시 특수 소재 경막을 자동으로 찌그러뜨리며 케로신, 헬륨 등 연료를 주입하는 다이어프램, 경막도 만들었다. 이는 비행 시 연료가 역행하지 않고 제대로 분사될 수 있게 하며 무중력 공간인 우주를 오랜 기간 비행하는 인공위성 연료 탱크에도 적용되는 원리다.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위성 탑재체도 대덕연구단지 우주벤처가 함께 연구 개발했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GPSR 복합항법 수신기는 두시택이 개발했다. 위성의 위치, 방향 등을 알려주는 장비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위성 도요셋의 이리디움 통신 탑재체는 대덕 지상체 시스템 및 위성 시스템 전문기업 솔탑이 개발했다. 이 장비는 감마선 버스트 모니터에 명령을 전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위성 간 통신 장비다. 누리호 사출 위성 현재 상황,
5기 수신 완료. 현재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위성 8기 중 5기의 수신이 완료된 상태다. 수신에 성공한 위성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도요셋 4기 중 1, 2호기. 산업체 큐브 위성 2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호가 확인되지 않은 위성 3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신 시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 레이더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 동기 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3. 영상, 수중 공격의 진심, 우크라. 진화된 수중 자폭 드론 만들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수중 드론을 자체 개발해 곧 실전에 투입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민간 군사 협력 그룹 네이브언 이톨로카 TLK-50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신형 수중 드론은 수면 아래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더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졌다. TLK-50은 길이 2.5m의 소형 무인 수상정으로 양쪽에 있는 작은 날개로 균형을 잡고 그 아래에는 프로펠러가 달린 추진기가 있다. 위쪽으로는 카메라와 통신장치가 달린 돛대 형식의 구조물이 솟아있는데 이것을 통해 물속에서 균형을 잡으며 기동할 수 있다.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TLK-50에 대해 떠도는 어뢰라고 묘사하며 탄두가 함정의 바닥면 쪽에서 공격할 수 있어 목표물을 가라앉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현재 해군 드론 개발의 선두에 있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수상 드론보다 사거리가 짧고 느릴 수는 있지만 이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해군이 러시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